웰싱킹. 10억 빚더미를 연매출 6천억과 맞바꾼 부의 원리. 왜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빈자로 사는가? 그 모든 비밀은 웰싱킹에 있다. 부도 일종의 패턴이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방식도 일종의 반복과 숙달이기 때문에 그 방법만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럼 당신의 마음에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부자로 살아가고 누구는 빈자로 살아가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부를 이루는 패턴이 있음에도 부자와 빈자로 나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부를 얻으려는 태도다. 부자는 부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자 한다. 좋은 일이 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곧바로 자신의 태도를 고친다. 무엇보다 거저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확천금의 요행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돈이 따라붙지 않는다. 따라붙더라도 금세 도망가기 마련이다. 부를 얻기 위한 태도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돈은 그런 사람을 단번에 알아차린다. 돈도 누울 자리, 설 자리를 알기에 자기가 온당히 쓰여야 할 자리를 찾아간다. 자신의 쓰임을 올바르게 할 사람에게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를 꿈꾸지만 정작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돈에 대해 명확한 철학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돈을 단지 생존을 위한 도구로만 보지 않는다. 돈에 대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을 두루 고민하며 왜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지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부자가 되는 일은 자갈길을 걷는 것과 같다. 돈에 대한 철학과 목적 없이 무작정 벌려고만 하면 언제라도 자갈에 걸려 넘어진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할 찰나의 순간이 오면 생각을 멈추고 즉시 행동해야 한다. 독일의 자산 관리 전문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이본의 제는 돈의 감정이라는 책에서 돈의 태도에 대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백만 장자로부터 아르바이트생에 이르기까지 수만 명의 재정 상태와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돈이 넉넉해도 늘 불안한 사람,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 돈을 써도 유쾌하지 않은 사람, 부자들을 질투하는 사람 등 다양한 내담자들을 상담하며 그녀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녀는 부는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흐른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돈과의 관계를 잘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돈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연인을 대하듯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입의 10%를 투자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돈과 신의를 다져야 한다. 또 특정한 소비활동이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즉시 멈추고 돈과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에 제인의 돈에 대한 태도는 내가 웰싱킹에서 강조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돈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을 거저 얻으려는 자와 진정하게 다가오는 자 중에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겠는가? 당연히 후자를 택할 것이다. 자신을 단지 생존의 도구 정도로 치부하는 자와 가치를 알아주는 자 중에 누구를 택하겠는가? 이번에도 후자에게 마음을 열 것이다. 어떤가? 당신도 이제 부자가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돈이 부자 될 사람을 선택한다. 돈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채근하고 무분별한 소비를 일삼으며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욕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과연 그런 당신을 돈이 선택하겠는가? 20세기 여성 패션의 혁신을 선도했던 프랑스의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은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돈이 있는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있다. 웰싱킹을 실천한 당신의 목적이 단순히 돈만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성장하는 행복한 부자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성장하는 행복한 부자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자신이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 부자가 돼도 행복할 수 없다.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면 부자가 돼도 행복할 수 없다.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1,000명 이상의 자수성가한 부자를 연구하고 깨달은 것은 성장이 멈추면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돈도 있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마라.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공헌해야 오랫동안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부의 습관을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강한 멘탈이다. 부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지속시킬 멘탈도 반드시 필요하다. 스스로 유리 멘탈이라고 자처하며 어떤 일을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멘탈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멘탈은 삶에 주어진 미션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강화시키는 것이다. 멘탈 트레이닝이란 말이 있듯이 멘탈은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 강화된다. 나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어린 시절의 가난과 낭독증으로 인한 학습 부진,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언가 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게 만든 경험들을 끄집어내어 마주해야만 했다. 나는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멘탈 훈련을 적용했고 이제는 그 순간이 내게 주었던 감정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 웰싱킹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기분 좋은 감정만 남아있어 현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감격을 느끼고 있다. 다음은 내가 웰싱킹을 통해 멘탈을 강화시키려고 적용했던 생각 습관들이다. 탓하기를 멈추고 내 목표에 집중하라. 탓하려거든 남 탓보다 내 탓을 하라. 그래야 실패에서 배우고 성장으로써 그 기회를 삼을 수 있다. 간혹 남 탓보다 내 탓을 하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내 탓이란 질책이나 꾸지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실패와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라는 말이다. 강한 멘탈의 소유자처럼 보이는 부자들도 당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부자들도 금연에 실패하고 설탕과 소금을 끊지 못한다. 어디 그뿐인가? 목표에서 빗나가기도 하며 말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부자들도 당신처럼 후회하고 좌절한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보다 조금 빨리 회복한다. 실패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이 책 한 권이라고 했을 때 낮장에서 일어나는 실수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 가령 책에 잉크를 떨어뜨렸거나 부주의로 책이 찢어졌어도 너무 매달리며 자신을 탓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냥 다음 장으로 넘기면 된다.
당신이 다음 장에서 해야 할 일은 다시는 잉크를 떨어뜨리거나 찢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다. 물론 그런 일이 또 일어나더라도 그냥 넘기면 된다. 탓은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인한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를 가지고 타인에게 위로받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탓이 무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사실을 당신도 알 것이다. 강한 멘탈을 위해서라면 탓하기를 멈추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라. 이런 태도는 기적을 만드는 기폭제가 된다. 합리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점점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끈기가 없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만 의심에 의심을 더하면 급기야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 결국 실패자의 길로 들어선다. 만약 당신이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합리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실패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어제의 나는 실패한 사람일지 몰라도 오늘의 나는 실패했던 사람일 뿐이다. 더 나아가 실패한 나, 실패했던 나를 실패도 해봤던 나로 바꿔야 한다. 결핍의 사고를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웰싱킹이다. 그 작은 시작이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당신의 상황을 바꿔야 한다. 일시적인 실패를 영구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다. 당신이 최근에 실패했거나 혹은 실패의 여파로 잠시 멈추었다면 영구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유념해야 한다. 멘탈이 강하고 끈기 있는 대성한 사람들도 늘 실패한다. 결국 실패했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실패했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빠르게 회복하는 특성이 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내려놓는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적인 문제나 사회 문제, 그리고 자연재해, 불경기 또는 부모님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내가 태어난 환경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금의 나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몰입한다. 통제력이란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하기 위해 아주 조금씩 나아가는 힘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판도를 여는 힘이다. 만약 잘 되는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나의 마음가짐이 올바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흐트러진 마음가짐으로는 뜻을 이룰 수 없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다. 20대부터는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 내 인생의 목표 지점을 향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유리 멘탈을 극복하여 자신이 결정한 일을 밀고 나가겠다는 정신을 지니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긍지를 갖는 일이기도 하다. 모든 삶은 고귀하고 영롱하다.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당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든 그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나는 작은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급성장의 시기에 과감하게 경영에서 물러났다. 한 발 물러나자 더 큰 세상이 열렸다.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웰슨킹이다. 어릴 때 큰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었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나. 무엇보다 켈리 델리라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나는 지금도 성장 중이다.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아도 이룰 수 없었을 부를 어떻게 이루었을까? 도대체 어떤 공부와 실천을 했기에 100년 동안 읽어도 어려웠을 대성공을 단 5년 만에 이루게 되었을까? 그 모든 비밀은 웰슨킹에 있다. 웰슨킹은 진정한 불을 불러오는 생각의 힘이다. 내가 웰슨킹의 씨앗을 잠재의식 속에 심은 순간은 바로 그때였다. 내 친구 영숙이가 죽던 날. 너랑 나 모두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우리도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줄게라고 다짐했던 그 순간 말이다. 나는 몇 해 전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책을 출간했다. 가장 중요한 나이라고 할 수 있는 마흔에 큰 실패를 하고 큰 빚만 안게 된 나는 2년 이상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때의 나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 나는 다행히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지만 누군가는 그 좌절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수많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만큼 참담한 일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밖에 선택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에게 작지만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는 돈도 백도 없었던 내가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어떻게 다시 출발했는지 성공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집필했다. 사업 아이템을 찾아 세계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며 나 없이도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썼다. 나도 했기 때문에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 반면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 웰슨킹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당신이 부자의 반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방법에 초점을 두고 집필했다. 정확히 말하면 부를 이루는 방법은 웰슨킹이다. 이것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 방법을 적용해 성공한 내가 산증인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하며 또 다른 성공 사례가 되고 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웰슨킹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 당신 앞에도 진정한 부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제는 반드시 당신 차례여만 한다. 웰슨킹의 6가지 시각화 방법. 잘 알려져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말은 정말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삶에 적용하다 보면 비현실적으로 느낄 때가 있다. 나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법 중 하나라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삶에 접목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덜어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시각화를 구상했고 이를 좀 더 내실 있게 발전시켰다. 시각화는 크게 채우기와 비우기로 나눌 수 있다. 채우기는 갖고 싶거나 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매우 선명하게 상상해 무의식 속에 입력하는 과정이다. 보통 사람들은 채우기와 같은 시각화를 통해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잘 입력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비우기는 하지 않는다. 비우기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반드시 비우기 시각화까지 실천해야 한다. 비우기까지 해야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루 2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채우기만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남아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게 된다.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알고리즘이 맑고 명료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제시하는 시각화를 통해 부정적인 심상을 지우면 목표에 집중하는 일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나는 채우기와 비우기를 6가지 시각화로 구성했다. 첫째, 사회적으로 성공한 나의 청사진 시각화. 둘째, 인생 영화 감독 시각화. 셋째, 이상적인 하루를 보내는 아침 시각화. 넷째, 이를 이상적으로 그리는 긴장 시각화. 다섯째, 비우는 블랙홀 시각화. 여섯째, 비우는 저녁 시각화. 앞에서 네 번째까지 시각화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입력하는 채우기 과정이고, 나머지 두 개의 시각화는 당신의 삶에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비우기 과정이다. 첫 번째 청사진 시각화 5분. 청사진 시각화는 당신이 중장년, 즉 5에서 10년 꿈을 이루었을 때 가장 원하는 순간을 사진 한 장으로 남기는 것이다. 마음속 밑바닥에 두고 온 진정한 꿈을 끌어올리는 시각화다. 먼저 방 안을 어둡게 하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당신은 지금 5년 후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모습을 청사진 한 장으로 보고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 옆에는 누가 있고 그 사람 혹은 그 사람과 무엇을 하고 있는가? 딱 한 장만 떠오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5분간 지속한다. 자, 이제 눈을 뜨고 방금 떠오른 사진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라. 당신이 보았던 당신 자신에 대한 감정을 적어도 좋다. 누구랑 함께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아주 자세히 적어야 한다. 아직 시각화 훈련이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았다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그 벅찬 감정이 어땠는지 적어야 한다. 그 느낌을 신뢰하고 계속 상기해야 한다. 이제 이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행동력을 발휘하면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하며 그 느꼈던 감정을 피부와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켜야 한다. 지금의 나보다 훨씬 근사해진 나 자신을 기억하라. 오감으로 느끼고 믿어라. 두 번째 영화 감독 시각화. 30분에서 40분. 영화 감독 시각화는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인생의 전반적인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시각화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핵심은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그 해결 방법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많은 운동선수가 이미 영화감독 시각화를 실천하고 있다. 경기 전에 자신의 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상상한다. 중간에 발생하는 위기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미리 그려보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삶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 미래를 미리 상상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포기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상상하면 된다.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방 안을 어둡게 하고 자리에 앉은 후 긴장을 풀면서 눈을 감는다. 무릎에 손을 올린 뒤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 손등을 무릎에 닿게 한다. 지금부터는 복식호흡을 해야 한다. 복식호흡은 숨을 마실 때
호로 3초 정도를 마시면서 배를 부풀린다. 그리고 내쉴 때에는 마신 것보다 3배 정도의 길이로 배를 훌쭉하게 만들며 내쉰다. 숨을 코로 들이마실 때는 온 우주의 기운이 내 코를 통해 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라. 내쉴 때에는 온몸의 찌꺼기가 밖으로 나간다고 상상하면서 호흡하라. 손을 20번 정도 가볍게 쥐었다 펴라.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의 몸 밖으로 튕겨나가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을 반복한다. 몸이 의자 속으로 푹 꺼질 듯이 편안하게 앉아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얼굴의 긴장도 풀린다. 이마와 눈썹, 눈을 지나 입의 긴장이 풀린다. 목과 어깨도 다 팔다리도 긴장이 풀린다. 온몸의 긴장을 푼 채 의자에서 더 깊숙이 앉는다. 그리고 당신의 상상력은 아주 강하다고 믿어라. 미간 사이에 파랗고 아삭한 사과를 딱 떠올린 뒤 사과를 싹 없애본다. 이번에는 빨간 딸기를 떠올린다. 싹 딸기가 사라진다. 파랗고 아삭한 사과가 아주 신맛 나는 향기와 함께 떠오른다. 이 신맛 나는 향기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는 있다. 신맛이 나는 사과를 떠올리자 침이 고인다. 싹 사과가 없어졌다. 빨간 딸기가 아주 달콤한 향과 함께 떠오른다. 달콤한 딸기 향이 온몸에 느껴진다. 당신의 오감은 매우 예민하다. 계속 복식 호흡을 한다. 지금부터 당신은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영화 감독이 된다. 주인공도 당신이고 감독도 당신이다. 이 영화는 감독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며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이 영화는 지금부터 5년 정도 당신의 중장기 꿈이나 목표를 이루어가는 영화다. 당신은 당신이 실패도 하고 거기서 배워서 또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보고 있다. 지금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5분간 자세히 그 장면을 그려보라. 당신은 어떤 우여곡절을 보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설득한다. 설득은 성공적이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든 가능한 사람이다. 당신을 방해했던 모든 사람과 상황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을 응원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이 영화는 이제 거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있다. 당신도 알다시피 모든 영화에서 주인공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면 엄청난 힘을 얻고 원했던 모든 걸 이루어낸다. 진정으로 강해진 당신의 모습을 보라. 어떤 모습인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으로 성공한 당신의 모습을 느껴보라.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도 질러도 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모든 감각이 이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고, 잠재의식이 이를 각인하는 것이다. 자, 이제 당신 인생 영화의 결말을 보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에도 당신은 이루고 싶은 모든 걸 이룬 상태다. 당신의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느껴라. 할 수 있다고 믿어라. 어떤 집에서 어떤 사람과 살고 있는가? 집은 어떤 모습인가? 집의 베란다 또는 테라스로 나가보아라. 어떤 경치가 보이는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라. 어떤 침대를 쓰고 어떤 거실이 있는가?
그 거실에서 누구와 식사하고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떠올려보라. 이렇게 멋진 집을 당신이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해라. 꿈을 이룬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지금 봤던 모든 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온몸으로 느끼고 확신하라.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자녀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녀와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 당신의 자녀는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와준 사람을 보았는가? 처음에 당신을 의심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 성공 직후에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어떤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누가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일조했는지를 꼭 기억해라.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 고마움을 표시하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한마디를 건네라.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내 꿈을 이루는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를 내조해줘서, 외조해줘서 정말 고마워. 부모님 감사해요.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어라.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무시해서 정말 미안해. 결국 이뤄냈구나. 정말 대단하다. 오해해서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정말 잘했어. 해냈구나. 멋있어. 정말 멋있어. 자, 이제 눈을 떠라. 노트에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적어보라. 당신의 영화를 한 줄로 요약해서 명료하게 적는 게 중요하다. 그 옆에 언제까지 이룰 것인지 날짜를 적어 넣어라.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당신이 생각하는 그날을 연월일까지 세세하게 적어라. 그리고 당신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선택해서 적어라. 이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세 가지를 적어라. 채우는 것을 멈추고 일단 비워내라. 다시 작심삼일로 끝내기 싫다면 먼저 버린 뒤에 그 다음 채워라. 이번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를 적어라. 그리고 나를 방해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내 편을 만들 것인지 적어라. 조금 전에 영화 감독 시각화에서 어떻게 당신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는지 떠올려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가 무엇인지 적어라. 마지막으로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본 감정을 정리해서 기록해보자. 내가 성공한 모습을 봤을 때의 감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잠재의식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뜨거운 희열을 느꼈는지 당신의 단어로 정리하라. 당신만의 영화를 완성하는 것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행동으로 보여라. 세 번째, 아침 시각화. 3에서 10분. 아침 시각화는 잠에서 깨어 눈 뜨자마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오늘 하루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내기 위해 첫 단추를 깨는 일이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 가장 이상적으로 흘렀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한다. 영화 시각화와 결이 비슷하니 같은 방법으로 실천하면 된다. 영화 시각화는 삶의 전반적인 목표를 두고 실천하는 것이지만 아침 시각화는 오늘 하루에 대한 부분만을 시각화하면 된다. 한 가지 조언하자면 자기 전 핸드폰을 멀리 두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침 시각화의 핵심은
큰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를 아침에 받아들여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발현시키는 것이다. 목표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원천 차단시키고 삶을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하게 만드는 일이다. 다만 앞서 말했듯 모든 시각화가 한 번 했다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다. 반드시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실천하길 바란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쌓인 불순물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아침 시각화는 오늘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일이다. 이 시각화는 오늘 당장 해야 하는 일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하루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네 번째, 긴장 시각화. 10초에서 3분. 채우기 마지막은 긴장 시각화다. 긴장 시각화는 일이 가장 이상적으로 흘렀을 때 또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실시하는 시각화다. 내 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시각화하는 것이다. 만약 긴장되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1분 동안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것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그려라. 예를 들어 큰 계약건이 있다면 고객과 내가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질문을 주고받고 고민을 해결하여 계약서에 서명하는 걸 그려보는 것이다. 웃음의 악수로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시각화해 회의에 들어가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이나 강연을 앞두고 있다면 떨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강당에서 감동적인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열광적인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바로 눈을 감고 우여곡절 속에서도 내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하라. 큰 힘이 될 것이다. 작은 목표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긴장 시각화를 반드시 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도 한다면 효과는 배가 된다. 아무리 좋은 통찰을 얻어도 3일이면 흐려지기 시작하니 반드시 바로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인스타그램에 3355 모여 함께 도전하고 있다. 다섯 번째, 블랙홀 시각화. 1에서 2시간. 이제 비우기 차례다. 블랙홀 시각화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순간부터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버리는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시각화는 가고 싶은 길에 대한 시각화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잠재의식에서 뿜어내는 부정적 알고리즘을 통제할 순 없다. 이 부정적 알고리즘을 바꾸지 못한다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고단하다. 이 시각화는 알고리즘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집중해야 할 때 당신의 길을 막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블랙홀 시각화를 해야 한다. 블랙홀 시각화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나이별로 기억과 감정을 지워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40살이라면 10대, 20대, 30대까지 기억과 감정을 지워야 한다. 이때 기억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함께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감정도 함께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돈과 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도 이를 통해 지울 수 있다. 불을 끄고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는다. 안정된 상태로 상상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꿈을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로 충만해진 상태다.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고 며칠이 지났다. 당신은 지금 시내에 가고 있다. 차가 아주 쌩쌩 달리는 사거리 신호등 앞에 서 있다.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다. 4차선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막 발을 떼고 걷기 시작한다. 횡단보도의 중간 정도 왔을 때
덤프트럭이 당신에게 달려오더니 그대로 치고 지나간다. 당신은 엄청난 소리와 함께 그 덤프트럭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당신은 영혼이 되어 이미 부서져버린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된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본다. 아주 급히 구급차가 도착하고 더 많은 사람이 당신 주변에 모여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그 복잡한 상황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다. 구급차는 당신을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당신은 이미 죽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전해야 한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육신은 병원에 가고 있으며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하라. 배우자, 부모님, 친구, 자녀와의 작별 인사를 나눠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미 죽었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라.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자녀가 있다면 내 딸,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말하라. 배우자에게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두고 먼저 가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라. 당신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 영혼이 된 당신은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의 장례식에는 누가 왔는가? 누가 당신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는가?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당신의 자녀는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할까?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할까? 배우자는 어떻게 기억할까? 다른 친척들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까? 당신은 장례식을 계속 지켜본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당신의 영혼은 하늘 높이 올라간다. 당신이 살던 도시가 한눈에 보인다. 당신이 없는 이 도시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한참을 바라보다 이번엔 더 높이 올라가 지구 밖으로 나간다. 당신이 없지만 지구는 어제와 똑같이 잘 돌아가고 있다. 당신 바로 앞에 블랙홀이 있다. 블랙홀은 우주의 청소기다. 우주의 모든 쓰레기들이 블랙홀에 들어가면 형체도 없이 영원히 사라진다. 무엇이든 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인다. 당신은 지금 지구에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아주 어릴 적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 당신의 생각을 블랙홀이 다 빨아들인다. 당신의 어린 시절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 어떤 생각이든 떠올리기만 하면 블랙홀이 싹 빨아들인다. 지금부터 3분간 당신의 초등학교 전까지의 모습을 모두 보고 블랙홀에 모두 버려라.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블랙홀이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 이후의 모든 사진들이 떠오른다. 그 사진들 뒤에 좋고 나쁜 감정과 기억까지 떠올라 모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 지금부터 3분간 초등학교 시절의 모든 사진을 떠올려 그때마다 버려라. 이번에도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모든 기억을 블랙홀이 싹 빨아들인다.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모든 사진을 빨아들였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삶에는 유년 시절과 초등학교 시절의 사진이 묻어있는 군더더기 감정 같은 건 없다. 이제 10대 후반, 고등학교 때까지 사진들을 떠올려본다.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사진이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 영혼이 없어진다. 이번에도 20대가 되기 전까지 모든 사진을 블랙홀이 삼켜버렸다.
이번에는 20살에서 30살까지 사진들을 보고 있다. 20대의 모든 사진을 블랙홀에 빨아들이고 있다. 당신이 미처 보지 못한 사진들까지 다 먹어버렸다. 30대, 40대, 50대. 그 이상의 나이대라면 같은 방법으로 블랙홀의 모든 사진이 사라져버린다. 더 이상 이 사진들에 대한 감정은 없다. 그동안 살아왔던 사진들이 블랙홀 속으로 모두 사라졌다. 모든 기억을 블랙홀 속으로 들어갔고 그 기억들에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 엄청난 힘을 가진 우주청소기에 어마어마한 상자가 나타난다. 그 상자에 당신 삶의 모든 사진과 영상이 훅 하고 담긴다. 감정도 함께 담긴다. 잘못했다는 마음, 잘했다는 마음, 기쁘다는 마음, 슬프다는 마음, 성공했다는 마음, 실패했다는 마음까지 다 상자에 담기면 마지막으로 상자에 폭탄을 집어던지고 닫는다. 곧바로 블랙홀 속으로 들어간 상자가 팡 터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신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더 이상 지난 날의 사진과 감정은 없다. 당신은 이제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났다. 당신의 잠재의식도 백지 상태가 되었다. 이제 당신이 만약 교통사고로 죽지 않더라도 가장 이상적으로 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라. 30대, 40대, 50대, 60대,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친김에 50대, 60대, 100살까지 상상하라. 그 어떤 후회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편안하게 죽는다. 당신의 영혼은 원래 왔던 우주로 돌아간다. 100년이 흘렀다. 1000년이 흘렀다. 이 지구에서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년이 흐르고 억만년이 흘렀다. 서서히 눈을 떠라. 블랙홀 시각화를 한번 했다고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주 할수록 밑바닥에 있는 사진들이 올라온다. 스스로 왜 이런 버릇이 있는지 알게 되고 왜 이렇게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내 삶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비울 수 있다. 마치 컴퓨터에 쌓인 쓸데없는 메모리와 파일들이 정리되는 것처럼 머리가 가벼워지고 두뇌 회전도 빨라진 것을 알게 된다. 블랙홀 시각화를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자꾸만 떠오르는 불필요한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내가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계속 생각하게 됐다. 다시 가난해지고 또 사업이 망할까봐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블랙홀 시각화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홀 시각화는 2에서 3년 정도 수련한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좋다. 나도 그렇게 실천했다. 여섯 번째, 저녁 시각화 3에서 10분. 저녁 시각화도 블랙홀과 같은 비우기 과정이다. 블랙홀 시각화와 비슷한 방법으로 실천하면 된다. 다만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다는 것이 다르다. 블랙홀 시각화가 과거 인생의 모든 잡념을 비우는 것이라면 저녁 시각화는 오늘 나에게 있었던 생각과 감정을 모두 비우는 것이다. 매일 저녁 하루를 비우는 시각화를 한 후 다음날 기상했을 때 하루를 이상적으로 보내기 위한 아침 시각화를 한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삶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웰슨 킹의 정수인 여섯 가지 시각화 방법을 모두 소개했다. 시각화는 글로 익히면 어렵고 직접 실천하면서 그 느낌을 알아가야 한다. 시각화를 통해 보았던 당신의 선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집중하고 끈기 있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결국 목표를 분명하게 하거나 희미하게 만드는 건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꿈이나 목표가 생겼다면 미래의 청사진을 상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 믿겨져야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믿겠다고 결단하는 뚝심으로 무장해야 한다. 믿기까지 너무 많은 게 소모되니 일단 믿어버리고 실현하라. 시각화를 통해 당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내보내고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반드시 도달하기를 응원한다. 그러니 선언하고 또 선언하라. 2020년 미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미니칸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 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원래는 동기부여 관련 강연과 도서에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였으나 그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원래 동기부여 관련 강연과 도서에 많이 통용된 이야기를 검증하기 위한 원래 동기부여 관련 강연과 도서에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였으나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글로 쓴 목표의 성취 수준을 연구하기 앞서 실험에 참가한 149명을 5개의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하고 4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5개 그룹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목표를 글로 쓰지 않는 그룹. 둘째, 목표를 글로 쓴 그룹. 셋째, 목표를 글로 쓰고 선언한 그룹. 넷째, 목표를 글로 쓰고 지인에게 선언한 그룹. 다섯째, 목표를 글로 쓴 후 지인에게 선언하고 전 과정을 공유한 그룹.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목표를 글로 쓰지 않은 그룹보다 글로 쓴 4개 그룹의 평균 성취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무엇보다 단순히 목표를 쓰는데 그치지 않고 지인에게 선언하고 진행 과정을 공유한 다섯 번째 그룹이 가장 높은 성취 점수를 보였고 첫째 그룹은 당연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나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쓰기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목표를 글로 쓰지 않고 무작정 노력하는 일은 마치 배를 이끌고 바다로 나아가야 할 선장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출항하는 것과 같다. 그런 선장이 과연 목적지에 잘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단언컨대 아슬아슬한 항해가 될 것이다. 목표를 글로 쓰는 일은 삶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다. 짧은 거리의 지역을 오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서 방향을 잡는데 어떻게 쓰지 않고서 목표를 향해 가려고 하는가? 위 연구 결과를 통해 보았듯이 목표를 글로 쓴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식이자 반드시 치러야 할 통과 의례다. 그런데 어떻게 써요? 웰싱킹 강연에서 글쓰기를 강조하다 보면 쓰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을 많이 본다. 물론 나 역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크게 공감한다. 글 쓰는 일에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평생 동안 글을 쓸 일이 별로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웰싱킹의 전반적인 의미와 비법을 알게 된 당신이 못할 것은 더 이상 없다. 글을 쓰는 일도 일종의 근육 단련이다. 쓰면 쓸수록 글 쓰는 근육이 붙어 부담을 덜게 된다. 고로 뭐라도 일단 써야만 한다. 프리라이팅은 글쓰기나 맞춤법을 신경 쓰지 않고 써내려가는 글쓰기 방법이다. 이는 브레인스토밍과 맥락이 비슷하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종이에 적는 것이다. 처음에는 멈추지 않고 10에서 5분 정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옮겨라. 멈추지 않고 쭉 써나가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는 논리적 구성도 맞지 않고 글도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저 생각의 건더기일 뿐. 건더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토해내라. 계속 쓰다 보면 당신을 지탱했던 생각의 뿌리들이 나오게 된다.
이 방법은 작가들이 심리적 요인으로 글이 안 써질 때 이를 극복하려고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프리라이팅의 장점은 작문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실력은 향상시키면서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는 데는 더 많은 가능성을 얻는 일이다. 이는 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글로 쓴 목표는 다시 읽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직면한 장애물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것을 알아차려야 시각화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정화시키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마치 명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그러니 시각화와 확언처럼 글쓰기도 매일 실천하는 게 좋다. 글로 마음을 다져봤다면 이제 비전보드를 만들 차례다. 비전보드는 글과 이미지, 사진 등을 엮어서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비전보드가 중요한 이유는 머리와 가슴 속에만 있는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상존하는 욕구와 가치, 목표를 구분하려면 글쓰기와 비전보드라는 도구가 필요하다. 비전보드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만 당신은 웰싱킹을 통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에 맞는 비전과 구체적인 소망을 기입하는 게 좋다. 비전보드는 이정표를 시각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 사진, 신문, 롤모델, 엽서, 스티커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하면 더 좋다. 비전보드가 완성되면 당신의 생활 동선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아라. 그래야 더 효과적이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계속 확인함으로써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목표를 집어넣는 것이다. 다시 도미니칸 대학교의 글로 쓴 목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떠올리자. 연구를 위해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눈 기준에서 뭔가 익숙한 단어를 보지 않았는가? 당신이 단번에 찾아냈다면 훌륭한 학생이고 못 찾았다면 내가 부족한 스승이다. 그렇다. 선언이다. 선언이다. 이미 앞부분에서 선언의 힘을 몇 차례 힘주어 말했다. 간혹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말하는 게 목표를 이루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선언하다는 영어로 declare. declare는 강조를 뜻하는 접두사 D와 분명한, 맑은 의미를 나타내는 clear가 결합하여 탄생한 단어다. 의미인즉슨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이다. 선언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확고히 고함으로써 모든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선언은 그 내용을 들어줄 청자가 필요하므로 그래서 관계 지향적이기도 하다. 내적으로 다짐한 나의 분명한 입장을 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글로 쓴 목표의 달성 효과 연구에서 목표를 글로 썼을 뿐 지인에게 선언하고 과정을 공유한 그룹의 성취 점수가 높았던 게 바로 이런 이유다. 지인에게 선언함으로써 목표를 위한 다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선언을 듣고 목표 달성 과정을 공유받은 지인은 선언자의 증인이 됨으로써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된다. 이처럼 자신의 목표를 선언한다는 것